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 저는 시의원으로서 1년을 되돌아보며 총알처럼 빠르게 지난 시간들 속에 무엇을 했을까 하는 지나온 필름을 회상해보며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된 작년 저는 57세였습니다. 올해도 57세고요. 뒤늦게 출발한 정치 입문이 부담을 많이 주어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있어야 마음이 편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밤늦게까지 있는 사실이 센서로 전부 체크되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전 알았습니다. 아마도 정병관 의장님과 저는 별도의 추가 전기요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의원님들과 나누는 이야기 중 가장 많은 이야기는 의원직은 3D 직종이라는 농담을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개 읍면동 행사를 비롯해 민원 해결과 각종 회의 참석하는 시간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공부하시는 시간도 민원 해결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말씀들을 입을 모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누구의 어려운 일을 같이 해결하고 풀어주는 역할은 힘듦을 보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에도 지적하는 발언을 좀 하면서도 칭찬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본인의 자리의 역할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합니다.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행사만 쫓는 행돌이 행순이가 되지 말라는 의정교육 교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려고 노력해봅니다. 여기 계신 이충우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모두의 목표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입니다. 정말 상생과 협치 아니면 발전과 행복은 없습니다. 나 혼자의 안녕과 영희만 생각한다면 여주의 발전과 행복은 없습니다. 저도 더 훈련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용감하게 대화를 나누고 협치를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에서 느낀 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늘 들으셨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느낀 점이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말 소신을 갖고 일하시는 공무원도 많다라는 생각과 반대로 위탁 사무나 민간 보조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민간 보조금에 대한 누수를 감사하고 있지만 여주시도 허리띠 졸라매고 세심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주시의 전문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진행할 일도 용역을 맡기는 경황도 보이고 수행 능력도 향상시키려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부서협력 미진으로 하자보수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도 문제지만 협력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번 행정감사에서 많은 부서에서 일할 만한 젊은이들이 여주에 왔다 가도 그냥 가고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낮은 봉급과 체류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를 여러 부서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 일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꼭 선행하셔서 여주에 능력 있는 청년들을 유치하고 정주 인구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도록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다양한 의견도 조치 요구 및 개선 사항에 담았습니다. 관점이라는 단어를 보니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장발장 이야기는 누구나 들었을 것입니다. 배고픈 장발장이 빵을 훔쳐 빚어지는 이야기들 속에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체벌을 줘 다시는 도둑질을 못하게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배고픈 장발장에게 빵을 주고 앞으로 일해서 정당하게 빵을 사 먹으라고 지도하고 용서하는 관점입니다. 저는 학생 때 이 이야기로 용서하는 마음에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용서받지 못한 장발장은 거듭된 탈옥으로 더 큰 형을 받는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 너무 속상했었습니다.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감정이 빠져야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존경도 받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던진 말이 열심히 일한 사람의 상처도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주시를 희망의 도시로 만들고자 우리 모두는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열정을 다해 일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같이 발맞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함께 잘 사는 사회, 행복한 도시, 희망찬 여주를 만들어 봅시다.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 의회, 시민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이 답을 찾아봅시다. 이번 행감이 무료하다는 한짝의 관점도 있습니다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개선 요구 293건, 처리 요구 79건, 시정 요구 3건 등의 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아쉬웠던 것은 행정감사 내내 기사화되었던 메카세카이어 관련 시장님과 동료 위원님의 비리가 있었다는 의문이 제기된 점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이 의문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의회 의원님 여러분, 행감 내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조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여주시에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기를 희망해 봅니다. 7월에 폭염을 부르는 슈퍼 엘니뇨가 온다고 합니다. 더위에 항상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지금까지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